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? 라바 기타 3를 소개하면서 함께 소개해드렸던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블루라바인데요. 이 블루라바 다섯 가지 색상 모델들이 통기타 이야기에 입고되었습니다. 소개해드렸던 라바3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, 바로 바디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라바3 기타들은 기본적으로 다 카본 파이버로 제작된 그런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블루라바 시리즈들은 모두 HPL로 제작된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HPL은 이제 하이프레셔 라미네이트의 약자로서 고압축된 친환경 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합판 기타와 좀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환경적으로도 좋다는 평을 가진 그러한 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HPL로 적용되면서 이제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게 블루라바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블루라바의 세 가지 모델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투톤으로 제작된 색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쿠아 민트 그린, 그리고 아이스 오션 블루, 그리고 코랄 라벤더, 각각 바디가 투톤으로 제작된 그런 모델들이고요. 그리고 나머지 두 모델은 세일 화이트 그리고 미드나잇 블랙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. 이 기타들은 HPL로 제작됐기 때문에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카본 기타만큼 관리에서 자유롭진 않다는 점이 되겠습니다. HPL의 특성상 결국은 좀 목재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목 기타들보다는 더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카본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습도 관리와 온도 관리는 해주면 더욱 좋은 기타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또 올 카본으로 만들어진 라바3와는 다르게 이 모델은 이제 HPL로 제작된 모델이기 때문에 트러스로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 트러스로드 입구는 이제 헤드 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이곳에 렌치를 이용해서 휘었던 넥을 다시 정상 모습으로 돌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기타들은 HPL로 만들어진 블루라바이긴 하지만 똑같이 하이라바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라바3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이 액정, 이 시스템을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카본 기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없는 가격에 매력적인 이 시스템을 사용해보시기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. 현재 국내에 입고된 이 투톤을 가진 세 가지 모델들은 에어플로우 깃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좀 더 두툼한 두께와 그리고 앞에 주머니가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세일 화이트, 미드나잇 블랙 이 두 가지 모델은 소프트 깃백이긴 하지만 조금 더 두께가 얇고 앞에 주머니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블루라바 입고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. 조만간 이 모델들의 리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. 이 블루라바 기타들은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